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란 무엇인가?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저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께서 정부와 권력자를 임명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리스찬의 생활 윤리에 관한 그런 교리로서 100%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0% 모든 정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일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일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속박 생활하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많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이집트 땅을 다스리던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가서 죽이든지 강에 버리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살려 남겨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산파들의 집안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될 때에는 정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대로 현시대 미국에 여러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사람 이름을 들라고 하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은 유명한 장로교회 신학자입니다. 그분께서 약 620쪽에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다 분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되면 그러면 정부에 비폭력적으로 항거하는 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라고 그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많은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투표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면 이번에 어느 후보를 가서 찍어야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성도들에게 독려를 해서 그래서 항상 낙태, 동성애, 진화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반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그다음에 법을 지키고 성경의 가치를 더 많이 지켜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투표를 하라고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미국에서는 대단히 흔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18년 3월 29일에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목사 칼럼에 목사의 정치 발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분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제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그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메일 함을 열어보니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당히 불편한 심경을 담은 이메일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목사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 교회를 목사의 정치 활동의 장으로 타락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Keep Bible 사이트나 사랑침례교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최근 정치적인 글들이 있어서 눈살이 찌푸려지더군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얻는 것을 왜 교회를 정치의 장으로 타락시키는 겁니까?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저희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정치 소견이나 설득을 듣고자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저처럼 말씀을 찾으러 들어왔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저희에게 강요할 생각만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목사님의 정치 활동의 장으로 타락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분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정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저의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에 비상식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언제라도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학 박사이신 박명규 박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글을 요약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박명규 법학 박사님께서 역시 침례교를 다니시는 우리 침례교 형제님입니다. 그 형제님께서 저에게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적어준 것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 요약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는 어떤 특별한 것도 혹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당연히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교육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치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정을 확대한 것이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정생활을 확대한 것이 국가의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정 살림을 확대한 것이 나라 살림, 그 나라 살림을 우리가 보통 정치와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우 특별하거나 특이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가정살림 누가 챙겨야 되겠어요? 바로 가정의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치는 나라 살림이니까 당연히 누가 챙겨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민이 여기에 관여하고 나라의 정치와 경제, 나라 살림살이가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국민이니까 당연히 나라 살림, 즉 정치, 경제에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그리스도인들도 불교도들도 카톨릭 교인들도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이 있으면 항의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가 무너지면 복음 전파가 불가능해집니다.
그 전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기도만 하고 있어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면서 애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애를 쓸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미디어 선교도, 문서 선교도, 거리 설교도, 해외 선교도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다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 다시 말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혹은 내년에 오신다는 것이 100% 확실하다면 그동안은 그 짧은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5년 있다 오실지, 10년 있다 오실지, 20년 있다 오실지, 50년, 아니 100년 있다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국이 공산화가 되면 모든 국민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 고통을 그냥 손 놓고 당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바보이거나 사악한 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법학을 전공해서 법학 박사가 되신 박명규라고 하는 이 형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하지 않는 자는 빵을 먹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안보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 자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를 세운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자유, 정의, 복지 이런 모든 고귀한 가치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가치들은 다 성경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미국을 세웠던 크리스찬들이 미국 헌법에 성경에 나온 이와 같은 고귀한 가치들을 다 집어넣어 주었고, 그래서 그와 같은 헌법이 마련된 이후에 전 세계로 이와 같은 헌법이 확산이 되면서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을 거의 그대로 도입을 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같은 이런 좋은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며 독립전쟁을 하면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한국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준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연합군들의 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지, 사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의 헌법 정신은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의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한국을 건국했던 그와 같은 주체들은 거의 다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요? 기도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주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거나 사악한 주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실현하고 하는가, 이런 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중함을 보이면서 남들에게 선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그와 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또 어떤 면에선 사악한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분리는
한 나라가 국교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 또그 국가가 특정 종교를 편파적으로 지지하거나 어떤 특정 종교를 편파적으로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미 정교 분리를 100% 실행을 하고 있고, 저도 정교 분리를 찬성을 하고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역시 정교 분리를 100% 모든 국민에게 성취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자유를 주고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는 성도들을 조련하는 트레이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목사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고상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자유시민으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사의 임무는 동일하지만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메시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고귀한 자유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목사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 목사는 개개인의 고난과 고통, 질병 같은 현실 문제에 관한 성경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 경제위기, 핵위협, 9.11 테러, 이슬람 난민 문제 등과 같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전체적 내용을 잘 분석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선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인 문제든 국가 문제든 세계 문제든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나 아니면 경고를 주어야 할 때에 입을 열어 성경의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명저 설교와 설교자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돌발적인 사건과 현상들, 그리고 재난과 자연재해 등을 설교자는 얼마든지 효과적인 복음 선포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만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정치 일선에 들어서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도 읽고 뉴스 등도 보고 그다음에 세상을 잘 판단하고 국가가 나가는 길을 잘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 나가게 되면 그러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저는 정치는 하지 않지만 정치적이라고 말씀한 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를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과 풍조를 바르게 바라보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목사가 왜 그렇게 정치적이어야 할까요? 목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세상과 국가와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의롭지 못한 그런 일을 할 때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사는 현실 세상 속에서 매일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을, 모든 계획을 말해 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성화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세상 역사의 조류, 국민들의 사상 해이,
그다음에 국민들의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도를 지나친다고 생각하게 될 때는 반드시 경고해야 될 그와 같은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이런 것을 기독교 용어로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이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도 공부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가능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표현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치로 아름답게, 고상하게, 밝게 꾸미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능동적으로 일조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열망,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망, 진리를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진리의 눈으로 바르게 보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만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낙태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과 함께 많은 공산주의자들, 이 남한 땅에 이 숙주하고 있는 기생충과 같은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을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반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것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이 분열된 상태로 지금 핵 위협까지 받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악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땅에서는 목사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예요.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상의 해이로 국가가 무너지면 믿음의 터전과 자유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간이 바르게 혹은 강하게 정립되지 못한 이런 분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목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가는 이 현실 세상에서 목사와 성도는 다 같이 구원받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를 반대해야 돼요. 이슬람을 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인본주의를 반대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윤리를 무시하고 상대 윤리로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이런 모든 시도,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이 사회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땅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동경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가가 먹여주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사상이 해이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목사는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을 교회에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 시의 적절하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시민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보편적인 그런 가치, 그 가치가 뭐냐?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헌법에서 빼서 없애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이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한국 땅에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이라고 저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은 가치를 지키는 그와 같은 좋은 시민이 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때, 이 사회와 국가가 안정 속에서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될때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도 내에서 마음껏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헌법에 정교 분리는 국교를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국가가 특정 종교를 편파적으로 옹호하거나 특정 종교를 편파적으로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교 분리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목사나 성도는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대신 전달하던 대언자, 기존 성경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언자들은 항상 백성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거짓 대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해야 할 말, 가르쳐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거짓 대언자들 때문에 멸망했다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같은 대언서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진실한 대언자였습니다. 근데 그 대언의 내용이 뭐냐? 그 40년 동안 한 말이 뭐냐? 거의 100%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저 북쪽에 있는 바빌론을 섬기면 너희가 살 것이고,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대언자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신 대언의 말씀이고, 그것을 지금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말 그대로 100%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적용한다고 하면 저 북쪽에 있는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교류를 하고 이런 나라들과 친구가 되면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와 같은 해양 세력,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굳건히 맺고 이런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나라가 흥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와 동일하게 지금 한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야 된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친중, 친북, 친러시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친미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도 사이좋게, 그렇게 민주국가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그래야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신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읽은 결과 저는 구약의 대언자나 신약의 목사는 성도들이 듣기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아니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가르쳐야 한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 하나님의 오른쪽에 같이, 하나님 옳다는 건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바른 분이에요. 그래서 right, 옳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가치를 저는 가르칩니다. 설교도 하고 사이트에 글도 올립니다. 만일 목사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어느 누구에게도 거침이 되지 않는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 하늘에 있는 고상한 말, 윤리와 도덕의 말,
사람의 감성에만 자극을 하는 그와 같은 듣기 좋은 그런 말만 전한다면 그의 설교는 현실성이 결여된 말 그대로 죽은 설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밟습니다. 교육은 자연인이 한 국가의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고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생산 동력이 됩니다. 교육, 다시 말해 배운다는 것은 배움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 나아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발전, 그다음에 이런 모든 발전들이 계속해서 다른 세대에게 전승이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개인적 욕구의 기쁨에만 한정이 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하면 그 사회나 나라의 발전과 연속성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죽는 날까지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교가 뭐예요? 가르치고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 전달된 복음이 개인을 구원과 성화에 이르게 해서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변동을 촉발한다는 것을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양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단지 개인의 영역으로만 한정된다고 하면 성경이 66권이나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험난한 인생 여정을 통해 그 많은 서신서를 기록할 필요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절이나 수도원 같이 세속에서 먼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찾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목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인간의 구원과 성도들의 성화를 돕는 것이 목사의 최우선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에 있어 사견이 개입된다거나 말씀에 가감이 있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가져야 할 대언자로서의 엄중한 기본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문자, 카톡 등으로 어떤 일들이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가끔씩 제가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되지 정치적 입장과 정보를 제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개인적인 또는 편파적인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느냐며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게 이메일을 보낸 분도 바로 그런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어떤 분들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는 일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목사 또한 많은 분들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이것 때문에 심히 안타깝고 또 답답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명을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거나 회피하는 것은 목사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상황, 사건들을 성경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함이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주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심의 자유로 인한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영혼의 자유를 가장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무엇을 믿으라고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도 누구에게 강요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 서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목사의 메시지로 인해서 양심이 불편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제가 마땅히 전해야 될 메시지를 숨기고 전하지 않는 일은 제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가치, 판단은 어떤 강요에 의해 강매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가치를 전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한 결정, 판단, 거기에 따른 행동에 대해 낱낱이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로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 조용히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또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역시 이 사이트를 방문한 뒤에 양심이 불편하게 되면 우리 사이트 방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참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 교회에 오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교회에서는 본인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파당을 짓거나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전하 교회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자유를 결코 침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런 일을 하는 분들도 이 교회 대다수 성도들의 영혼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존중하듯이 여러분도 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자유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집사들은 저와 함께 하는 내각입니다. 또 지역 인도자는 저를 대신해서 각 지역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시작이 되면서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집사 부부들과 지역 인도자 부부들에게 목사의 목회 철학에 반대하면 그러면 이 직무를 맡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에는 당연히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의 목회 철학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일을 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면 집사 지역 인도자 부부들은 목사나 사모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설명해주고 목사의 목회 철학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토탈 트루스, 총체적인 진리를 부드럽게 잘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고 이해를 못하면 그분의 영혼의 자유에 맡기고 교회에 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든 사이트 방문자든 누구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 아니면 우리 교회, 특별히 저는 어느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목사로서 또 미국의 많은 침례교 목사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와 같은 이 독립투쟁의 그와 같은 역사를 이해한 그런 목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들이 옳고 그른 것을 경제 문제든 사회 문제든 정치 문제든 환경 문제든 무엇이든 옳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계몽하고 가르치는 것, 이와 같은 일은 목사의 중요한 책무라고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설교를 듣든지 제가 하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발언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교회에 오시든지 오지 아니하시든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될 여러분의 전적인 몫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헌법에서 자유가 삭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정당에 투표를 해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가 헌법에서 삭제가 돼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게 돼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양심을 가지고 믿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 보고해야 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년 총선에는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동성애 반대하는 후보, 낙태 반대하는 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대하는 후보, 이슬람 반대하는 후보,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하는 후보, 자유시장경제 지키려고 하는 후보, 대기업을 사랑하고 대기업이 많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그와 같은 후보. 그래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 놓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화된 그런 삶을 이루며,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그 다음에 안정을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